핸드폰 하지 말기. 하루 종일. 너 어디 가? 24시간 동안 핸드폰 안 하기. 싫어. 노트북으로 카카오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클레버 TV. 학교 다녀왔습니다. 학교 다녀왔습니다. 나야, 근데 큰일 났다. 미션이 나왔어. 뭔 미션? 핸드폰 하지 말기. 하루 종일. 너 어디 가? 아니, 어떻게 하루 종일 핸드폰을 안 해? 이것만 누른 짓 하지 말라고 이러잖아. 내가 핸드폰을 하루 종일 하면 안 된다고? 그게 가능해? 안녕, 클레버 TV의 큰쌤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허쌤께서 아주 엄청 큰일 난 미션을 주셨어요. 바로 하루 동안 핸드폰 안 하기라는 미션을 주셨어요. 제가 이거를 지킬 수가 있을까요? 먼저 그 전에 제 핸드폰 뒤에 이 비타민 그립도 새로 클레버몰에 출시가 되었어요. 새로 이 비타민으로 구매를 했습니다. 안녕, 클레버 TV의 채민입니다. 오늘은 제가 24시간 동안 핸드폰 안 하기 영상을 찍어볼게요. 과연 제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한번 보실까요? 고고! 이게 중독 증세라고 할 수 있죠? 아니에요. 아, 싫어. 그러면 미션 실패? 아니. 딴 언니들 핸드폰, 나는 핸드폰 없어. 핸드폰 어디 있어? 좋겠죠? 엄마 슈니한테 할 얘기 있어. 뭔데? 응, 핸드폰도 끄고 슬라임도 치워줘. 응? 빨리빨리. 재밌는데? 뭐 하는데? 일단 그것만 알려줘. 엄마가 슈니한테 미션을 줄 거야. 미션? 재밌는 거? 응, 엄청 재밌을 거. 재밌어? 어. 꿀잼? 꿀잼. 오케이. 뭔데 빨리빨리빨리. 24시간 동안? 그럼 내가 한번 맞춰볼게. 24시간 동안? 24시간 동안 잠자기? 헐, 학교 안 가? 24시간 동안? 어. 핸드폰을 하지 않기야. 지금 밤 9시 32분이거든? 응. 응. 내일 밤 응. 9시 응. 32분까지 엄마 줘. 왜? 아니, 핸드폰 24시간 동안 안 하기라니까? 저 엄마 주세요. 안 하고 싶은데. 그럴 리가. 엄마가 재밌는 미션이라고 했는데. 전 엄마는 자야겠어요. 안녕, 클레버 TV의 사랑입니다. 오늘 사랑이는 무슨 미션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나요? 24시간 동안 핸드폰 안 하기. 게임도 좀 해야 되고 영상도 좀 봐야 하는데, 그치? 핸드폰을 못 하니까 자전거도 좀 타고 보드도 좀 타고 옥구공원 가고 싶다. 공원도 좀 가보자. 아싸! 그러려면 오늘 숙제를 빨리 하고서. 빨리 할게. 빨리 해야지만 놀러 나갈 수 있다는 점. 핸드폰 안 해요. 누가 핸드폰 이거 하지 말라고 한 거야? 누가 하지 말라고? 허쌤. 맞아. 허쌤한테 문자로 뭐라고? 같이 좀 핸드폰 하지 말라고. 아니, 허쌤이 나한테 하지 말라 했으면 허쌤도 하지 말아야 되잖아. 엄마, 사진 찍어야겠어. 사진. 진짜 이제부터 제가 핸드폰 안 할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 먼저 그 시간을 먼저 이제 제가 진짜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때워야 된단 말이에요. TV를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핸드폰을 안 하면 좀 심심하잖아요. 핸드폰 대신 TV로. 어디 간 거야? 엄마 누가 쓴 거야? 8,000원. 야, 근데 진짜 경남이는 아무것도 안 했더라. 자, 지금 댄스 끝나고 집에 가는 중입니다. 기운이 없어요. 아직 참아야 될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. 화이팅!
그럼 집으로 가겠습니다. 뿅. 재민이가요, 핸드폰 못하기 때문에 잠이 들었어요. 핸드폰 안 하니까 낮잠도 자고 얼마나 좋아? 여러분, 내 학교에 일어날 때 알람이 필요하잖아요. 엄마! 나 내일 학교 일어날 때 어떡해? 엄마가 깨워줄게. 알겠어. 여러분, 제가 잘할 수 있겠죠? 많이 응원해주세요. 그럼 내일 만나요. 안녕! 안녕하세요. 학생! 응, 나야. 학생, 뭐하고 계세요? 놀고 있어, 왜? 아, 핸드폰 하고 계셨죠? 아니, 저한테 왜 핸드폰 미션을 주셨어요? 아, 너 핸드폰 미션이야? 네. 너 핸드폰 미션이 뭔데? 너 핸드폰 못 써? 네. 아니, 근데 너는 왜 핸드폰 하고 있어? 아니, 제가 엄청 엄마한테 엄마한테 구걸을 해가지고 하나 한 거야. 이번 기회에 끊어보는 거야. 네. 여러분, 근데 학생께서 핸드폰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노트북은 하지 말라는 말 없었잖아요. 그쵸? 노트북에서는 인스타그램도 할 수 있고 유튜브도 할 수 있고 또 카카오톡도 할 수 있고. 자, 빨리 켜져라, 빨리 켜져라, 빨리. 클레버 TV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일리 페이퍼로 만들고 있어요. 이렇게 이걸 다 했습니다. 그럼 할머니와 아빠 것도 해서 올게요. 제가 학교를 끝나고 이제 집에 와서 친구랑 좀 놀았는데요. 엄마가 4시 반쯤 공부를 하라고 하셔서 들어왔는데 이제 엄마가 하라는 데까지 다 끝냈고 뭐. 그런데 5시가 되면 대박인 클레버 영상이 올라오잖아요? 근데 어떻게 안 볼 수가 있어요. 엄마 몰래 갔다 올까요? 근데 들킬 수도 있어요. 핸드폰을 찾으러 출발하겠습니다. 엄마가 핸드폰을 안방에 숨기신 것 같아서 제가 안방으로 왔는데요. 오늘 안에 찾을 수 있겠죠? 배드. 빨리 숨겨야겠어요. 배드를 요새 빨리 숨기고 설거지 끝나면 이제 안방 들어오신단 말이에요. 금지라고 안 하시고 핸드폰 금지라고 하셨으니까 뭐 되겠죠? 자, 이제 친구들과 연락을 안 할 순 없잖아요. 그래서 제가 노트북으로 카카오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화쌤 제가 이러시는 거 모르고 계시겠죠? 아, 근데 진짜 제가 죄송할 제가 핸드폰만 안 하면 되는 거니까. 내가 왜 별수일을 했지? 근데 이 패드를 어쩌죠? 숨겨놔야 되나요? 아니면 다시 안방에 갖다 놓을까요? 안방으로 가지고 가야겠어요. 역시 엄마는 아직 설거지를 하고 있군. 오늘 하루 핸드폰 안 하기 어땠어요? 재밌었어. 재밌었어? 응. 할 일이 너무 많았지? 응. 핸드폰 할 시간도 없이. 핸드폰 안 하기 한번 도전
해보세요. 오늘 하루 재밌었어요. 핸드폰 안 하기 미션 성공. 성공. 시윤아. 응? 엄마가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서 엄마 시윤이 핸드폰도 줄게. 응, 카메라도 두고 가. 응, 이거? 응. 알았어. 응. 잘 자. 엄마한테 영상 편지 쓸게요. 엄마 나중에 클레버 영상 보면 알겠지만 내가 패드 들고 갔어. 미안해. 오늘 하루 어땠나요? 핸드폰 없이. 핸드폰이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. 핸드폰의 소중함을 깨달았죠? 네. 여러분도 핸드폰의 소중함을 깨닫길 바랍니다. 다음에 슬라임 금지하겠습니다. 아, 핸드폰의 소중함을 깨달으신 클딩이 여러분들, 안 깨달으신 클딩이 여러분 깨달아라. 얍. 안녕. 아직도 한국말을 못하네. 안녕. 발음이 안 돼. 여러분, 제가 이렇게 하루 동안 핸드폰을 사용을 안 했어요. 참 제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. 하루쯤은 안 하는 것도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너무 졸려가지고 잠자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미션이 핸드폰 24시간 안 하기였는데 저는 성공일까요? 실패일까요? 여러분이 결정해주세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러면 안녕.